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역의 칼슘 흡수 보세요. 이 터무니없는 게 오해예요. 연필에서 나오는 소리가 현악 소리가 참 듣기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이겼네요. 아 이거 봐봐. 아 이겼네. 봐봐. 아 이겼네. 진짜 길어 낮게. 인재영도 눈 달고 잘 달라. 인재영도 잘 달라. 이야 이거. 마을 이거 좋수다 이거 새가 벌거신 게 맛이 금년양 황금 도색이해님 수다 금년 도색이해랑 양 허구정은 일 먼 딱 이루고 하는 사람마다 다 부자 되고 결국 양 몸 건강 없어 양 해는 바뀌어도 양 사람 운명이 있는 게 있대님 수다 그 운명을 어떤 사람은 수궁어영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운명에 꿋꿋하게 양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대님수다 참 이거 운명이 뭔지 양 뭐 어디 요 이 마을에 양 색스폰 그 뭐 철학관 있는 니가 짧은 대님수다 나강 양 금년강 딱 운세 박으네 이 변사가 금년 헌내 멋질 수 이신지 어신지가 그네 딱 한번 봐야 됐구나 아이고 운명이라는 게 양 뭔지 참 아. 아이고 날 좋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해 보자. 역시 아 이게. 호박 운동이 좋아, 호박 운동이. 자, 두 개 잡아. 야, 우! 흥! 뜰! 흥! 뜰! 야, 뭐라, 이거. 야, 야. 벌써 이거 알통 나가는 거라, 이거. 으차! 우! 아이고, 아침부터 뭐 햄스가? 아침이나. 아침이나 밥 먹을 세게. 아침이나 만하게? 이제 올리부터 이거 열심히 운동행. 조금만 있어 봐봐. 나가 혼번이 새쌍둥이를 베개해 주구나. 기대해도 될까? 아이고 기대. 자, 빨리 없어. 어, 한 없어게. 아이고 아이고, 꼭 기다려. 으차, 다 돼가면서 이제. 아이고, 하나, 둘. 아이고 적당히 들어 없어. 한 없어. 알아서게. 으차. 날씨 좋다. 아, 좋은 날씨처럼 나도 좀 좋은 일이 생겨야 될 텐데. 아침부터 청소하매? 아유 청소야 매일 하는 건데 뭐 오빠 진짜 부지런한 거 닮아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아 오빠 근데. 이거 빵 사신디 이거 하나 먹어봐 아유 야 이런 빵 우리 가게도 많아 아, 됐어 너나 먹어 나 청소해야 돼 아 거기도 사온 건데 아 왜 이렇게 안 먹는다니까 너나 먹어 다 먹어 아, 안 먹는다니까, 야! 아, 잘 먹을게. 아이고, 올리랑 금도색이 해. 펜션도 잘 되고, 애기도
혼아 낳고 열심히 인족혀. 아이고, 선생님 어디 가시지? 아니, 새해도 나고 카나 저희 경로당에 인사드리든가 합시다. 아이고, 착하기가 착하기가. 근데 아직도 시집을 못 가니 이쪽 착한 나이 무사 안 들어가면 거니. 혹시 너 고자 그 동욱이 좋아했냐? 아, 뭐래? 이거 다란 짝에 동네. 야, 이 여태비 걔도 아는지 그걸 모르느냐? 아, 오빠 이거나 먹읍사. 아, 이거 뭐? 오빠 사신디 어? 이거 하나 먹어. 이거 혼화로 되느냐, 이거. 이것도 혼화 두고 커니. 아, 그게. 아, 어르신들 줄 건데. 넌 복 받을 거라게. 너니 착한 마음이 구원하니 우린 무조건 시집 간다. 응, 가라. 아직 바쁘다. 이 복 받으라. 시집 꼭 가고. 에이, 착해요. 아이고. 아, 됐네. 아이고, 성님, 우리 오늘 올린 아들이나 팔아보고 때 냄새다. 이게 황금돼지에 넣고. 아이고, 이제 아들 라이퍼랑 이제 혼나트나 올라가가면 새각시도 눈높아가 아니와. 저는 잘 넣어야지. 예, 아이고, 동이랑 할아버지 냄새다. 이게. 아이고, 잘 힘쩍이. 난 그냥 몸이나 편안히 심으면 좋겨. 이제랑 먹을 거나 늙어가고 그냥 하늘로이라도 파먹에 터주시면 좋구다원. 그런 거나 먹어 사줘. 어르신들, 새해 인사드리지 마시다. 아이고,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사. 성님 중생아. 아이고, 이뻐한 드십사. 아이고, 참 보람신한 이런 신방이어서 우리 동네 이런 신방 안 나오지기. 이거, 아이고, 이거 이제 입춘국이 밀물이라 경원한 다른 데 신방 빌지 말라 해요. 이젠 먹을 거나 먹어. 아니, 부슬러리 가서 주기. 경원이 부슬러리 왕 먹어서. 먹은 왕부터를 가서 이게. 이젠 먹어 나을 거. 맞아. 왕인에게 이거 먹어서 이제 힘들도 세고. 아, 순대기도 먹고. 맛있다. 아이고, 먹을 거 사와네. 참 점쟁이도 잘 맞춰주신게 먹을 것도 싹 털어주시고. 엄마, 아유, 글쎄 제가 알아서 다 한다니까요. 그 때 되면 다 잠깐 가는 거죠. 엄마는 엄마 건강이나 신경 쓰세요. 그래요? 아이고, 야, 오늘은 입맛 돋고 이거 형이 어디서 계산해줘. 오늘 요새 몸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평소보다 좋은 거 고르셨네. 이게 어머니잖아. 네. 어머니가 매일 그냥 장가 가라고 잔소리하세요 저한테. 왜 그 이신 얘기야 사람. 누구요? 그 아이, 순덕이요? 걔는 그냥 동생이에요. 근데 그나저나 저도 매일 이렇게 편의점에 박혀있다 보니까 이게 이러다 진짜 사람이랑 만날 수 있을지 걱정도 좀 되긴 해요. 편의점에 이 시민 그거 아나 이제 거기다 오다 가다 좋은 사람 만나질지도. 아휴, 그런 일이라도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아무다. 야, 너 그 얘기 들어? 어떤 얘기? 야, 우리 동네 막 이거 섹스폰으로 막 전 봐주는 사람 있잖아. 섹스폰으로요? 오. 야, 그 나팔보는 한량 아니에요, 한량? 아니, 아니. 몇 번 오면, 네. 뭐, 이 사람 올리 어디 귀인 만나게 뭐, 이렇게 다 한대. 진짜요? 혹시 안 하게, 너 가게도 어떤 데인지 한번 물어보고, 또, 올리 장기 가지, 자 물어보게. 가보자, 가보자. 저 궁금하긴 해요, 가게 운영은. 그냥 나 재미로 한번 가보게. 아, 근데 가게는 어떻게 해요, 이거? 아, 동네 삼촌들이 한 1시간만 갔다 오게 하면 봐준다, 걔. 아, 삼촌들 좀 보기 힘드실 텐데, 가게 이거. 이거 오늘 깔랑님, 나 외상 먹게. 다음에 해줄게. 아, 또 외상이에요? 아, 빨리 와야지. 아유, 저 진짜, 저 고생이 진짜 저. 아이고, 야이 어떤 올리 장계를 보내다 될까 아니 꽉 얘기했나요? 어디 들레 갔다 오셨는지. 아, 삼촌들 저 동욱이는 전방 호구만 봐줬어. 아이고, 봐주지 마. 나도 전방 봐놨죠. 아이, 잘됐죠. 전방에는. 아, 그럼 삼촌 뭐 손님 오거나 그러면 저한테 좀 전화 좀 주십사. 아이고, 귀비한테 하자 가라. 걱정 말라. 대비 그럴까? 그럴까? 예. 삼십사 이거. 이거 하자. 아이고, 밥을 왜 우리 하는 거 봐. 나 나가 이거 뭐 다 정역혁이. 아이고, 이거 감죽어라. 아이고, 아이고. 언니, 내가 말했지. 여기 완전 잘 본다니까. 진짜 여기는 내가 알아본 점집 중에 제일 최고. 장난 아니야. 아이고. 진짜. 지금 막 나무수가 전부 먹는 거야? 네네네. 어떤 게 뜨거지? 아, 여기 완전 잘 봐요. 봤지? 봤지? 완전 잘 봐요, 진짜.
아, 저는 너? 올해 남자친구 생이고 언니는 응. 올해 PD 될 거래요. 이야. 축하해 드려요. 꼭꼭 들어가서 보세요. 완전 네. 짧아요. 진짜 진짜. 잘 본 거 씨. 예. 네, 알았어, 알았어. 야, 그거 봐봐. 잘났지? 잘밤 때 입잖아. 네. 근데 이거 보기엔 남자친구가 시켰단다. 네, 저도요. 계세요. 계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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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니, 이 막 나팔 용어기 부렁 이 저 조사님 계시대나 멍해. 나팔이 아니고 색소. 아, 색소폰. 색소폰. 네, 색소폰인지 아무튼. 아 그리고 네. 예약은 하셨습니까? 예약도 해야 됩니까? 이게? 아, 이거 철저한 예약 시스템. 아 이렇게요? 이거 앱을 다운 받아가지고 거기서 자기 원하는 날짜 이거 달고 결제까지. 아, 오늘만 했던. 아이 우리 저 가게 문도 닫은. 아 그러니까 가게 문까지 닫고 급하게 왔는데. 아이 뭔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거. 이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이 사람들 참. 예. 도사님 시간 되십니까? 대답이 없는데. 누가 왔구나. 누구냐? 아 이거 들어오라는 뜻이야. 아 들어오라는 뜻이야. 아, 경건하네. 이런 입장 음악은 처음인데. 들어오라는 뜻이야. 신기하다. 특별히 해주는 게 특별히. 특별히 신기하다. 특별히 특별해. 뭐 세상에도 새끼. 아이고, 어허, 아이고, 이거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악기에서 세습은 도사님께서 나한테 영감을 줘서 하는 건데. 신이. 가만히 보니까 올해 장가가게 생겼네. 아 진짜요? 어, 장가가게 노래가. 장가가는데 가만 있어보자. 생년월일이 몇월 며칠이요? 1988년 8월 31일입니다. 그래? 가만있어 봐. 아, 올림픽 때 났구나, 올림픽. 예. 오! 결혼 되네, 결혼. 아, 결혼을! 결혼 되지. 이야, 아마 이쪽에 아마 저미는 여자아이가 나타날 거야. 아, 왼손에. 왼손에 저미는 여자. 그럼, 조용히 나타나. 걱정하지 마. 그리고 또. 그리고 해야 될 게 있어. 아, 뭘, 뭐. 예. 아침에 일어나 무조건 저 냉수 마찰을 해야 돼. 겨울에 돼요? 그럼, 겨울. 아, 맹심을 하니. 아, 예. 예. 아침에. 그래야 꼭 장가를 갈 수 있어. 그 다음에 주변에 저기 뭐 배도 좀 나오고 수염도 좀 있는 그런 친구나 형 있지? 예, 제가. 아 그래? 예, 평생 잘 모셔? 봐. 아, 평생 잘 모셔? 아이고. 그래야 아주 영원히 잘 살 수가 있어. 아 조사님 최고 최고. 이게 잘 맞히시네. 알았어? 예. 가나 못 가나 가보자. 어 간다. 갑니까? 어 걱정하지 마. 어 야 가. 가, 가, 간대, 가. 야, 용호다, 용호. 어떻게 그 상담 잘 받으셨어요? 예, 잘 받았습니다만 정확히 잘. 아, 용호하긴 하신 것 같은데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한겨울에 냉수 마찰이라는 그 왼손의 점 이거는 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부장탁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이해가 안 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도사님 할 말이냐고. 이 살면서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안 돼. 그거 봐. 보이지 않는 걸 믿을 수 있어. 음향의 조화를 맞추자면 추울 때 가만히 아, 예. 예. 산타크로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자 구름이 껴있는데 구름 뒤에 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안 돼요. 이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쪽지찍기. 오죽하면 쪽집게 이런 쪽집게 찍게 이런 거 딱 찍게. 쪽집게. 아, 쪽집게. 아, 이제 이해가 확 가라지. 쪽집게. 아, 쪽집게. 아, 잘 믿고 따르면 분명히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다음에 또 가시죠. 그냥 가면 안 되고. 이 사람들. 그게 얼마. 카드도 받습니까? 카드도 받아요. 요즘 카드 쓰는 사람들. 제가 준비한 게 있긴 있는데 준비한 게. 예, 오늘은 예, 처음이고 하나 다음에 또. 한 번만 예. 하고 나시게. 예. 예. 하여튼 그거였습니다. 응. 예.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엔 그거 꼭 예약해야 됩니다. 예. 무슨 편의점에 할머니들이야. 아, 이거 빨리 계산해 주세요. 도무기가 어디 잠깐 나랑 볼일 방 오케노마 이거 상점 밤 10시 법원에 해든 가분한
이거 무슨 거 가져가신 거? 아니요, 빨리 계산해 주세요. 저 바쁘니까. 이거 5,000원. 이거 2,000원. 이걸랑 1,500원만 받아 가야 기 아니 이거 찍으면 되지 뭘부터 마음대로 찍는 거 또 할 망은 몰라 이게 그러나 우리 동욱이 올 때까지 걔건 기다리든지 아 그럼 이게 무슨 5,000원이야 말도 안 돼 아이고 이건 5,000원 아무디 가도 이건 5,000원 기억 손님이 파닥파닥하면 안 돼요 이거 2,000원 저거 어쩌라고요 지금 이거 2,000원 가게에서 얼마예요 가격 뭐라 불러 15,000원 다요 아니 지금 제가 이걸 몇 개 사는데 15,000원이에요 이거 몇 개라 이거 다섯 가지라 이거 경원아 이것도 이제 모르코라 동욱이 오면 잘못 싹 퍼라 땡헐티 경원아 니도 이제 어서분한 아니 만원만 받으세요 만원만 아이고 안 돼요 만원 아이디 그러게 15,000원 주워 사줘 안 돼요 이거 13,000원만 주워도 가져가게 이거 참 이거 뭔 도객이 무슨 때 빨리 형 돈에 입으러 사느냐 이제 우리 아니 무슨 원정에서 이렇게 흥정을 해 아 만원만 받아요 만원만 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계산해 주세요 만원 계산. 응. 이거 어떤 하는 거? 아이고 이거 긁으랬나 나 긁어. 도나이 나와 암신도 이거. 아니 어제 편의점에서 카드를. 우리 카드를 많이 나눠. 카드 쓰는디. 이제 늙어도 도나이 나와. 나이 들어가고 늙어보나. 어떤 애에게 젊은 사람이 우리 늙은 일 봐가지고 돈으로 현금으로 저게 아 현금이 없어요 빨리 계산해 주세요 이거 돈 15,000원 13,000원 넣어서 그냥 그거 못 저게 젊은 사람이 아니 그거 봐도 안 나와 봤지? 이게 본인이 부는 게 아니라 했잖아 어? 진짜 신기하긴 해요 신이 들어온 거라 그 토베리 삼촌 토베리 삼촌 예, 뭐 다 나와 야. 예란이 너니 나 말만 잘 들으면 된다. 처음에 어? 진짜 안 믿었는데. 근래는 한 참. 그러니까 그 맹시맹 잘 그 냉수마찰. 냉수마찰이라 왼손에 접. 점 그 귀 나타나는 거지. 2개. 그 아 뭔 두 개만이야? 그 두 개. 제일 중요한 거 빠졌잖아. 뭐야 뭐야 뭐. 배 나오고 수염 많은 사람 그 사람 말 잘 들으면 형으로 살면 쓰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두 개. 냉수마찰 이거. 왼손에 점. 두 개만 기억할 거 맞지. 참 넌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너 앞으로 궁을도 얻어. 예. 네. 어. 야,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아무튼 네. 나 때문에 오늘 너 잘 되시나? 아까 외상한 건 어? 너가 묻는 걸로 하라. 이. 아니 무서운 씨 무슨 말일 거야? 아이 참나 진짜. 아 잠깐만. 하, 삼촌들. 아 편의점 빨리 가봐야겠다. 아유. 아유. 아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카드를 들고 달라니까. 이거 손은 없는 걸로 안 나고 입에 긁어도 안 나고 이거 어떤 거면 좋는 이게. 이거 만약에 이거 아이고 어디가 난 이게 이거 이게 하면 우리 팔쪽물 나니 카드 이거 뭔 카드에 님자 이거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신 없었죠 고생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랑 저 주인 아시고 조금 동행이 약하다 우리 가볼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장사 잘하시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정신대 아유 저 계산 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제가 죄송해서 휴지는 그냥 서비스로 드릴게요. 아, 네. 네. 아, 너무 친절하시네요. 네. 네 얼마예요? 다 해서 5,800원 나왔습니다. 아, 5,800원? 네. 네. 아, 계산해 드릴게요, 제가. 예. 네. 여기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동네는 어떻게 오셨어요? 저 혼자 좀 살아보려고 여기저기 좀 다니다가 이 동네가 좋아서 왔는데요. 아무래도 좀 혼자다 보니까 좀 심심하기는 하더라고요. 아, 혼자요? 네. 아, 여기 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 맛있게 드세요. 네, 너무 친절하시네. 또 올게요. 아, 네, 많이 파세요. 네. 잠깐만요. 저기요. 또 예약들은 많이 들어오면? 아 예. 요즘에 계속 잘 돼가지고 예. 오늘도 막 들어오신 게 맛이. 아이고 올린 어떤 펜션이 잘 돌아가서 될 건지. 잘 될 거다 걱정 마세요. 공호고 이제 알동네 그 섹스폰도 상가 뭔가 이 나팔불멍 전 봐주는 아. 사람 왔잖니 얘기들은. 아. 어 예. 얘기해. 막 줄일 때 것까지 그냥 다 그러면 그냥 다 나와버린 게. 아이고 잘 봐. 뭐 사람? 어 잘 됐네. 동욱이강 딱 전밭인데 네. 아이고 야인이 점이 그냥 탁탁탁탁 맞아떨어져 그 왼손에 점난 뭐 귀인인가 만난 나중에 이제 장가 같겠네 아이고 잘 됐수다 얘 해나. 잘 보는 모양이야 아, 장가 가는 거 봐야 잘 된 거 아니? 거기야 뭐 그건 허주만은 그래도 혼나게 잘 봐고 아이고 참
저 예약 잘 적고요. 아이고 알았어. 작년이 보지. 예. 그 좁은 방에 30명을 받아난 아이고 나 그냥 등땡이 똠이 복상 났는데. 알았다. 잘 해요. 예. 예. 이것도 올려놓고. 이거. 아 약간 오래 기다려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커피 한잔 드세요. 아이 괜찮아요.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아 마음씨도 고우셔서. 그냥 뭐 건강하게 사랑하면서 평화롭게 사는 거 그게 좋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건강하게 사랑하면서 네? 네. 사랑 LOV 사랑 한잔하실까요? 아, 네. 아 마음씨도 너무 이쁘셔라. 아우 커피 맛있네요. 아, 오늘따라 더 맛있네요. 네, 그나저나 겨울철 건강엔 냉수 마찰이 그렇게 좋다던데요. 냉수 마찰? 그 어떻게 아셨어요? 저 예전부터 냉수 마찰을 오랫동안 쭉 해왔습니다. 헉, 정말요? 네. 또 오죽했으면 저희 집 온수 보일러 고장이 다 났겠어요. 아, 냉수만 사용해서. 냉수를 좋아하시는구나. 네. 냉수 마찰. 그것도 아시죠? 귀향은 좀 다르네요. 제가요, 이 냉수 마찰에서 굉장히 튼튼합니다. 네. 어머, 네. 어머. 네. 이렇게 날밤을 샌 적도 있어요. 네.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아이, 이 엄청납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해야 건강하게 사랑하죠, 사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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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왔어. 네. 아들 챙기겠네 아들. 아유 감사합니다. 어 이게 아빠 큰애 봤었는데 이 노래를 아침에 두 번. 아. 잠자기 전 두 번. 아침에 일어난 두 번 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기 전에 두 번이. 알았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네. 마. 아유 감사합니다. 아들 낳기 아들. 이치로만 하면 애긴 가질 수 이식하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애들을 100명도 넘게 만들어 사람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네. 절대 걱정하지 마. 오 맞아 아들 확실하네. 아들 맛이. 어 아들 맞아 맞아. 감사합니다 조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 저기 신랑한테 잘하고 예, 예. 싸우지 말고 아유 그이도 저기 막 술 먹고 아니야 그냥 내버려 마시 그럼 돼 알았어 그래 어여 가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 조심하 예 어여 가 고맙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고진우 예 잘 봤어. 너무 잘 봤어. 기지 정확하지. 예, 예. 아, 애기 때문에 왔지요. 예. 아, 그저 100%긴 한데 조금 어긋날 때가 있지. 아유, 우리 꼭 저기 애기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방법이 하나 있긴 있네. 방법이 이상하시? 뭐 하나시? 그 부적을 아, 부적. 이불 밑에 딱다. 100%. 기과.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꼭 그거야. 근데 그건 사전에 입금행 제작이 들어가니까. 입금을 해야 돼. 아, 얼마만씩? 200만 원. 아이고 무슨 얘기야. 알았어. 200만 원. 계좌번호 좀 줘. 계좌번호. 예, 알았어. 애기만 들어선다면요. 예. 뭐 만들어놨다가 안 찾아가고 막 해보니까 이건 돈 들어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아 맞이. 예. 계좌번호. 예, 연말금고에 예. 17875372 다시 9763539 다시 9778823. 아, 네. 아,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럼요, 예지 씨. 저는 영하 20도의 강추위로 찬물로 샤워하는 사람입니다. 냉수 빨리 주세요. 아, 정말요? 네. 아니, 제가 평소에 냉수 마찰하는 남자가 이상형이기 때문에. 자, 그럼요. 한 번에 또.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으세요? 네. 아, 뜨거워. 정말 멋있다. 진짜 상남자세요. 아, 혜지 씨. 저희 집에서 라면 먹고 가실래요? 라면? 예. 그 말은? 에이프 가시죠. 자. 이야, 저. 아니, 사랑은 좋긴 좋은 게. 아니, 이 날씨, 아이고, 나도 완전 헌디. 이거 신랑을 비하신디 이거 떳떳하대는 막 하면 손심은 막 아이고 건디 아까 그 예패는 제이도만 오면 무슨 숭신해는 예패 닮은디 꼭 무슨 숭신해 움직여 저 개도 막 같이 죽감신게 이게 아이고 나 이거
나 걱정되면서 저 야, 나 지금. 아이고, 아이고, 이거 운명의 여자 만나기가 쉽지가 않구나. 게 오늘 속에나 또 냉수 마찰을 업대강. 예. 아이고, 야, 너 영어당 이거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너가 감지커다. 아니다. 괜찮수다. 야, 걔 이거 매날김이 이제 냉수 마찰음이라. 예. 그거 저 운명의 여인은 어디를 가버리신 거 근데 이치로 앞방 다 주고 가는데 병간호라도 하나. 아, 조금 전까지 저 간호해 주다가에 아버지가 갑자기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수술하러 가야 된다고 해서. 갑자기 오늘 사고 난 거라? 예, 그거 수술하러 가야 된다 해서 거기 갔습니다 지금. 아이고, 예. 큰일 났죠. 아, 맞다. 아, 형이 이번에 오셨는데 이거 부탁 하나만 뭐 이거 먹고 이거 나중에. 아이고, 아이고, 이거 무슨 큰 돈은 얼마고? 그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 안에 그 계좌번호 있으니까 거기로 500만 원 좀 붙여주십소. 예. 이 누구신데 이쪽 큰 돈을 붙여주세요? 그 아버지가 그 큰 수술하신다는데 제가 500만 원이라도 보내드려야죠. 아니, 이거 며칠 만난 지도 안 되신데 이게 벌써 이쪽 큰 돈을 빌려줘도 될 거냐? 여기 모르시는데 이미 혜진 씨랑 저랑은 몸 아니 그 마음을 나눈 사이입니다. 마음을. 아이고, 마음 나눈 사이. 모든 건 다 줘도 아깝지 않아요. 참, 야, 이거 한 30년 알았는데 나신딘 외상주멍도 공시렁공시렁인 게. 알았어. 이거 뭐 나 가면 입고 뭐 줄. 몸 잘 놀아게. 아이고, 젊은 아이가 골골로 형. 예, 평상시 운동도 좀 하고 하고. 예. 이 감자이. 예. 아이고, 아이고. 믿습니다, 형님. 아이고, 주십시오. 예. 이야, 현금도 하였잖아. 이거 얼마나? 5만 원짜리만. 어이구. 동화 이거 그대로 붙여면 될 거지? 예. 아, 어, 어디 가시? 나? 아니, 동호 오빠 아프다니구나. 이거 죽서 하신데. 야, 이들은 그러지 마라. 아니, 여자신데 돈도 붙이려고 보는데. 얘 마음이 떠난 거 담당이 되신데 이거 아니야. 뭔 여자? 몰라, 이거 돈 붙이려고 했나? 돈 붙이려고 갔죠 지금. 오빠, 그 여자 막 머리 노래 간 여자? 모르긴 해도 맞을 거라. 우사, 뭐, 뭔 일 아는 거 있어? 아니, 아, 오빠 같이 가게. 어디? 뭐야? 뉴욕 갈 거 아니 지금? 어, 갈 거 갈 거. 갈 거. 이제 와서. 아니, 어디 돈 놓고 붙일 때 있어 보 나왔었다. 무슨 돈을 붙일 말이라게? 아니, 저기 어디 조금만 조금 붙일 때 있었다. 네. 막 무슨 말을 막 더듬어 가면 누구신데 뭐, 붙인 거라? 아니, 어디 저기 언제 숨김에? 왜 봐봐 이거. 아니 봐봐. 아니 저기 우리 애기 하나 갖잖아. 난 저기 세폰 도사한테 돈 붙여주게 헛고 붙였었다게. 아, 오빠 뭐 무슨 또 이거 또 섣뜩한 소리들을. 아니, 무슨. 아니, 이거 똑같은 일이야. 어떤 이름이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것들 이건 사기들 쳤구나, 개그맨. 사기? 이거 무슨 말? 아이고, 참 좁다. 쓴뜻이 지탱이네. 아이고, 진짜. 당장 잡으려고. 이리 와. 이리 와. 아이고, 사기 와. 야. 들어왔어. 선생님 들어왔어요. 드디어. 아유, 양, 그 나팔 어디 갔어? 나팔. 양, 나팔. 우리 남신께. 저 손 나서. 나팔 이 양반 이거. 이거. 이거 뭔 나팔 여기 있었구나. 여 잡았다. 아, 돈 사기꾼. 돈 내놓자. 사기꾼 지금. 무슨 돈? 사기꾼이 그 수제장가 족제장가.
그 양반 어디 갔을까? 수제자는 지금 내가 잘 가르쳐서 저 하산시켰지. 하산? 얘 봐봐. 이제 볼록한 거 이거 보시겠고. 쳐다봐. 여보, 이거 무슨 게.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사람들이 이제 뭐라 이거 중간시간 날뿐하게. 중간시간 이거 보지 마. 아, 경찰서 갔어. 야, 이거 시무라. 순대가 시무라. 이거. 어, 이 사람. 아, 이리 와. 어, 이 우리 선생님. 이거 무슨 경찰인가? 어, 이 사람. 아이고, 이거. 그냥 막 이런 거 아니야. 어, 어, 이거 참. 실력 어떤 사람인지. 어, 방금이. 어허. 왔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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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라 아이고 이쁘라. 어? 자기 안 힘들어? 아유 안 힘들어. 괜찮아 괜찮아. 자기야 어. 가게 내가 볼 테니까 어. 기둥이랑 들어가서 쉬어. 아유 아니야 아니야. 자기 애도 키우고 힘든데 내가 더 해야지. 얼른. 어? 괜찮아 빨리. 아유 진짜? 기둥아 아빠랑 재밌게 놀아. 네. 그럼 우리 어. 기둥이 아빠랑 재밌게 놀아볼까? 네. 어 알았어. 자 그럼 자기야 잠깐만. 그러면 우리 기둥이랑 내가 놀고 테니까 좀 부탁할게. 어. 자, 아빠랑 놀러 가자. 신난다. 우우. 자기야, 그럼 고생 좀 해. 자, 가자 우리 아들. 오늘 아빠랑 신나게 놀자. 네. 알았지? 자, 어머마, 어머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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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야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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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쁘라. 오늘 아빠랑 신나게 놀자. 이거 봐, 뿌린도 안 갖고. 이러 사몽, 야 네. 이것들 왕부라 우리 어디 강욱이여 영의사, 얘 혼자 강욱선 나가 복구다 영의 영의네 확확 확. 연리성 말을 갖겠지 우리야 너무 잘했어. 나 김장이가 편의점 먹어봅시다. 내가 한번에 끝내게. 피비한테 하자 가라. 돈 좀 달라. 대비 그림자. 이거야. 아이고 밥을 왜 우리 사는 거 봐. 나 나가 이거 뭐다 정이 헛켜게. 아이고 이거 감추고. 아이고 아이고. 아 사람 진짜. 아 경찰서로 가야 정신을 차리지. 아 갈 때 가더라도 신발을 신어. 아 신 신으면 신발 신. 뭐 하는 거야 이게. 어 우리 선생님한테 그러면 안 돼. 그랬어. 아 그럼 참 이거 뭐 하는. 야. 저기, 늦었어. 야, 발시럽다, 이거. 아니, 뭐, 자는 거 싫으면 아무거나. 야, 아무거나 싫으면 어떡하나. 야, 발 나오지도 않았는데. 신발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거 미친. 정신 빠져. 아무거나 싫으면 나와. 어, 송도욱 첫 단독 조연에 여러분들 저희 열정 보셨습니까? 아, 엄마 나 이렇게 사람 쪄. 야, 엄마, 양 엄마, 나 이렇게 사람 쪄. 너무 힘들었죠. 뛰지 마, 뛰지 마. 자,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우리 간식 타임이니까 자, 상식적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뭐예요? 아니 어른들.
아, 저는 몸이 너무 오늘 약간 냉수 마찰로 지금 체력 저하가 왔기 때문에 비싼 홍삼 액기스를 먹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동욱이가 잠깐 어디 볼디션 불에 각해 넘어간 가분 마음 이거 상점령 아야 알겠어요 빨리 계산해 주세요 무사연 큰 소리 첨석에 이 젊은 아가씨는 아가씨도 닮고 아줌마도 닮은디 영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뭐, 아줌마요? 아 빨리 계산해 주시고 아이고 고만서 나가 계산형 하나씩 해볼거라 요건 떳떳하고 커난 5천원 네? 요건 영영 물 묻은 화장지 손도 더러운 거 닦고 화장 이건 티슈 나네 이거 2,000원 이건 만원 안 줘 만원 안 줘 불러 지금 흥정 카드 줘 말라 오히려 없네 진짜 삼촌 이거 이걸 긁으라고 네. 아 너무 귀여우셔 손등에 긁으셔 귀여워 긁으 이거 어디다 긁으라고 긁으 그래 좀 힘써 나 긁어보자 조금 젊은 심해 야. 나도 젊어도 눈 어두고 안 깨면 손콕으로 역력을 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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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으로 불러야 돼. 이때 동무가 들어오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안 나와서. 촬영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막 좋습니다. 좋은 게 이거. 우리 할망 초은 애들 사는 뒤 이치룩들 완전 난 즐겁고 아니요 생전에 살아 생전에 이거 처음 해본 거 난 원 잘해 점신디 못해 점신디는 몰라도 막 즐거워한 우습고 웃어보지도 않으신데 오늘은 막 많이 웃어지고 삼촌 원래 연기 해나죠 안했대가 어디 극단에 이선합대가 허꿈 저 놀랜 가면 허꿈 우시개도 잘하고 그자 헛소리 막 좋다 MBC 방송국에서 우리 속일 불악을 이렇게 위해 놔주고 그것보단 좋은 게 어서 다음에 활용하면 또 해줄 거가? 어, 다음에 활용하면 막 그땐 난 먹을 것도 막 하영가죠 달라마도 그럼 이 촐 홍애기? 어, 촐 홍애기 소리. 촐 홍애기 소리는 제주도에 이제 몇 사람 와서 하마시? 어서 속일도 나. 아이어서. 아예 웃을 거라. 저 지름떡 팀, 예. 이딘 빈떡 팀, 민은 팀, 여기는 아 저기 또 파전 팀, 보게 뭐 어디가 제일 잘 만드는 팀인가? 우리 다 잘 만드는 팀. 알았어, 그 우리가 해쁘다, 우리가 알아해. 그 빈떡도 하나 이래 줘보고 지름떡도 하나 줘보고. 아, 지름떡. 아, 저걸 안 해야 저. 자, 일단 먼저 빈떡 먹어보고. 맞다, 잘 먹어. 맞췄어가. 이거 사전을 걸. 맞췄다. 맞췄다. 이거 뭐예요? 네. 지름떡. 찹쌀가루 있잖아. 지름떡. 찹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이게 떡이랑 그래도 거지 떡이랑 야 이게요? 제사 때문에 꼭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목이 매요 이제 그러니까. 어. 음료수 내기 게임 하나 하자. 고생하시니까. 네 좋습니다. 너네 그 지름떡 팀대 우리 민떡 팀. 네. 요사 아이들 게임. 아 좋습니다. 오케이. 네. 골.
삼촌들 중에 내가 음식 하나를 정말 빨리 야무지게 잘 먹을 수 있다 자신 있는 삼촌 손으로 봅세. 자 우리 뒤 삼촌 한 분, 두 분 더. 자 두 분 그다음에 한 분 더. 세 분. 자 세 분 앞으로 봅세. 삼촌 나와서 드시면 됩니다. 우리 삼촌도 나오시고 한 분 더. 자 먹어? 준비 준비 준비. 잠깐 아니 준비해 준비. 이겨라. 잠깐 여기서. 잠깐 규정을 여기서 여기서 이거 두 개 이거 먹고 이거 두 개요. 아 이거 뱅뱅 돌아갈 거 이게. 근데 죄송한데 죄송한데 잠깐 잠깐 너무 무서운 거 같아요. 자, 야 삼촌 아니 입들이 막 저를 달려내니까 삼촌 이리 와야 될 거 이제. 야, 동물원에 먹이가 된 느낌이에요. 자 잠깐 여기서 여기서 잠깐 반칙이 있으면 반칙. 이리 막아달라. 똥망 떼지 않으기. 똥망 들으면 안 돼요. 아장만. 아장만. 예, 아장만이. 예. 잠깐만, 잠깐만요. 준비. 준비. 시작. 자, 시작. 자, 아유, 무서워.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혼자 먹었죠, 혼자 먹었죠. 아이고. 이제 귀를 먹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 막 잘 찍어 먹으면 이게 아니, 제 귀가 뜯길 것 같다니까요 지금. 아유 무서워. 왜 안 사 지금? 무릎 뜯지 아니 이걸 확확 뛰지 마라 확. 10원짜리 이거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그만. 자 몇 초입니까? 1분 5초. 1분 5초 그리고 먹은 건 총 3개. 박수. 네. 3개 3개. 야 자 자 앉으십시오. 야 아, 마찬가지로 돌린다면 중심이야. 세 개 먹으려고 합니다. 중심을 또 잘 잡아야 돼요, 여기서. 아니, 아직 먹으면 안 됩니다. 엉덩이 뛰시면 안 되고요. 엉덩이 뛰시면 안 됩니다. 자, 귀다 코 무릎 뜨셔도 됩니다. 아니, 잠깐이야. 이래, 잠깐만. 이래, 이래 또, 예. 다 맞다,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자, 예. 잠깐, 잠깐, 잠깐. 간다, 간다. 오늘의 MVP 우리 삼촌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들 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목장길 따라 밤길 거니라 노래 아이가 참 노래를 이렇게 밤 노래 이렇게 목장길 따라 밤길 거니라 영희 아저 노래를 부신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라 목장길 때 아주 쇠보레 감성의 쇠보레게 아 이거 난 쇠보레 가는데 지금 계속 걷기만 하면 지금 어디 나올 거야 아니 목장이 개민 영 시내 이식과 저한테 쭉 가야 쇠 질르는 데 갈 거지? 아 그럼 쇠만 방 올 거라 그러면? 아 그냥 이 청정 제주에서 나오는 그 쇠를 예. 고기를 착착착 잘라가지고 아니 오늘은 죽구라... 고기 얘기 아니라게 이거 참말로 어제나 PD가 전화만 해신데 싸우님 하세요 싸우님 하세요 너 누군디? 저 우유탐정인데요 아 우유탐정? 야 이거 우유탐정이님 수다 이야 그럼 근데 얼굴이 우유색이긴 하다 너 우유 하액 먹나? 예 하루에 얼마나? 뭐
하루에 2리터씩. 와, 2리터씩? 이 여름은 소주를 2리터씩 먹는데 넌 우유를 먹어. 그럼 야이가 우유를 잘 날. 야, 그럼 네가 우유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줄까? 예,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럼 여기 우유 만드는데 유디라? 예. 가자, 김 가보자. 가보자. 목장길 따라 방길 거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야, 여기서 우유를 만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 우유면 다 똑같은 우유 아닙니까? 아, 좀 저희는 좀 제품이 좀 틀은 게 예. 예, 제주도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 풀을 소들이 먹고 원유를 생산해서 와. 저희가 살균 처리만 해갖고 소비자들한테 팔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증받은 거? 네, 그렇습니다. 이야. 아니 근데 원래 소는 풀을 먹는 거 아닙니까? 원래 풀을 먹죠. 예. 네. 네. 그 다른 우유는 그러면 소들이 풀을 안 먹고 뭘? 아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는. 아 유량이 많이 나기 위해서는 예. 아, 곡물 사료를 이제 많이 먹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료를 먹고 나온 우유하고 우유하고 그냥 이렇게 들판에서 풀을 먹은 우유하고 네. 다르다. 네, 그렇죠. 우유 성분이 아무래도 아, 풀 급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메가3 성분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오메가3 네. 중요한 거 나왔다. 너 오메가3 하나? 제가? 어, 그냥 우유, 얘는 우유를 2리터씩 먹는 거 하루에. 아, 네, 그렇습니까? 아, 근데 아니, 우유가 다 똑같지, 음식하면 다를까? 아니, 그래서 오늘 그 우유가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오메가3가 있는지 에 대해서 내가 오늘 현미경을 딱 가져와가지고 이걸로 오메가3 초자식구가 아니 이거 딱 뭐 오메가3가 딱 보여. 이거 딱 우리 그러면 그 그렇게 풀을 먹고 자란 네. 그 소들이 만든 우유 네. 그 생산 과정 네. 이런 거 좀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러시죠. 어디로 들어가시죠. 아 예. 자. 야. 완제품이 나왔네 이거. 아니 근데 이 병에 보니까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야 이거. 네, 사모님 아닌가요 사모님? 아 아닙니다. 이 목장주의 사진입니다. 아, 네. 왜 이게 사진이 붙어 있는 겁니까? 아 그만큼 그 이 목장 과정서부터 아. 완제품 생산할 때까지의 아. 네, 전 과정의 그 그래도 이, 믿음 유가 믿음. 네, 믿음. 네, 그렇죠. 믿음이죠. 아. 신뢰. 네. 그러니까. 내가 내 얼굴을 보여주고 예. 내 이름을 보여준다는 것은 자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 목장이 그렇게 깨끗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사진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 아까 그 목장도 그러면 인증을 받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쳤고 예. 이 공장 자체도 예. 인증을 받으려면 또 까다롭지 않습니까? 아유, 많이 까다롭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아, 일단은 식품이 안전하게 네. 소비자 식탁에 올라갈 때까지의 전 공정을 예. 위생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그렇죠. 예.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가 됐는지 아. 그런 전 과정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청정 지역에서 만들어낸 소로 하여금 제품을 만들어냈을 때 제일 최고의 그렇죠. 우유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나 풀만 생각했는데 아까 보니까 애들이 또 삼다수를 먹었네. 아, 그 청정 안 마시고 그 물을 쭉쭉쭉 물을 또 얼마나 빨아먹었겠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깨끗한 우유가 제주 이 우유가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우유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평소에 먹던 우유랑 좀 다릅니까? 네. 어떤? 그 들어가면은 네. 돌아다녀 계속. 아 돌아다닌다고? 네. 아 우유가 이 안에 돌아다니. 야. 그럼 키가 쭉쭉쭉 크겠네. 네. 그렇지. 아이고 야이가 점점 키가 막 커버릇인 게 이거 봐 이거 쭉쭉쭉 커버릇. 야 나보다도 키 막 이거 뭐 국자 커버릇인 게 이게. 그나저나 항상 우리가 또 이 저 네. 방문한 곳에서 그 상식을 우리가 또 만들어내니까 예. 우유에 대한 오늘 또 퀴즈가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유를 이용해 만든 가공식품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버터, 2번
요거트, 3번 치즈, 4번 마요네즈. 정답! 4번 마요네즈! 딩동댕동! 아! 4천만의 야식인 라면을 먹고 자면 다음날 얼굴이 붓는 것이 걱정이죠. 예. 이때 우유를 함께 먹으면 나트륨을 배출에 도움이 되어 얼굴에 붓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예. 그 이유는 우유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이 성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연 예. 이 성분은 무엇일까요? 1번 단백질, 네. 2번 지방, 3번 칼륨, 4번 칼슘. 변사. 자, 아 일단 집어넣고 할까? 오케이. 칼슘. 땡. 땡이래. 네. 자, 1번 단백질. 땡. 아이고. 아이고 땡. 변사. 칼륨. 딩동댕. 우유의 맛에도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여름철 우유는 약간 싱거운 느낌이 들며 겨울철 생산된 우유는 상대적으로 더 고소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 이유는 여름 우유의 경우 이 성분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 성분은 무엇일까요? 1번 유지방. 딩동댕. 하죠. 여름에 예. 여름에는 그 이 목초나 이 풀이 왕성히 자라는 기간입니다. 예. 그래서 소들이 이 생풀을 예. 많이 급여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유지방 함량이 떨어지게 되고 아, 겨울, 오히려 네. 겨울철에는 이제 여름에 생산된 이 풀이 이제 건초로 만들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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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에 예. 급여하기 때문에 예. 예, 네, 그 이 건초를 먹으면 유지방이 좀 높아지죠. 하지만 그 예. 예, 영양 성분에는 차이가 없다. 예, 맛의 아. 느낌만 좀 다를 뿐. 아. 여름과 겨울 우유는. 아, 네. 자, 우리 건강하고 정직한 우유, 우리 우유 화이팅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비자 여러분 믿고 먹어주세요. 네. 자, 우리 자. 우유 화이팅! 화이팅!